헝그리의 TV. 판타지 기반의 MMORPG 아스타가 이용자들의 전투 본능을 자극할 8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스타는 기존의 판타지 게임과 차별화된 아시아 배경의 독창적 세계관으로 지난해 10월 정식 서비스 이후 이용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먼저 강력한 마계들이 출현하는 테란의 꿈을 추가했습니다. 테란의 꿈 어려움 난이도는 무너진 경계, 꿈의 사원, 8개의 전당 총 3곳의 던전에 모두 추가되며 어려움 공격대 난이도 공략에 성공하면 아이템 레벨 63의 유물 등급 장비와 아이템 레벨 66의 유일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1팀으로 전투를 펼치는 극지 투기장도 선보입니다. 다른 수행자와 팀을 맺은 상태로 매칭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입장할 수 있는 극지 투기장은 직업 투기장과 같이 은신 감지 능력이 향상되는 추적 등의 다양한 버프 아이템이 생성돼 이를 활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1년에 4회 변경되는 3개월 단위의 시즌제로 운영되며 각 시즌이 종료되는 시점, 최종 개인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시즌 보상을 제공합니다. 신규 공격대 우두머리 고환도 등장합니다. 55레벨 이상 이용자들이 수행 가능한 지역인 몽유도에서 고환을 처치하면 유일 등급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고환은 몽유도의 분쟁 지역인 달빛 언덕에서 불규칙적으로 출현합니다. 한편 아스타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세요. 헝그리의 TV.